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끌 때는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것 하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했던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그들은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200만을 인도하면서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한 것이 없습니다. 명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렸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강을 건넜고 메마른 길을 갔고 진을 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공중 트라피즈를 하는 그 서커스 공연자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서 공중에서 몸을 던지는 그들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공중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힘을 다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손을 그냥 쫙 펴고 그냥 가만히 돌고 있으면 그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탁 잡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홍해는 갈라졌고 샘은 터졌고 불뱀에 물린 상처는 나았고 아말렉은 퇴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지면 오만 것이 다 왕 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귀처럼 달려들어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되려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인 사사를 그들에게 세워주셔서 구원자인 사사들도 그들과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러면 그들은 지혜와 힘을 발휘하고 힘들이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사자의 어린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찢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0만 군대와 왔을 때 300명을 골라가지고 무기를 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사들은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한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잃은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는 영적인 사사입니다. 한 가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말 그렇게 다 물리쳤어야 되느냐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린 한 광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 마귀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상의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정욕과 소박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할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에서 너희들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영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하면 군대 귀신이 찾아들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신앙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힘들이지 않는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 그 구원자 사사가 되는 삶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여러분 외치고 선언하십시오. 사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